너만 찍으면 10만 원 내는 거야. 큰일이 아니겠니,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안녕. 다들 건강한 거지? 걱정이 많아. 우리가 전편에 쥬안 대표님하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잖아. 그러고 나니까 언니가 막 그런 고민이 막 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애기들을 돈을 좀 아끼게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시작을 시켜볼까? 이 새는 돈 어느 구멍을 틀어막아야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다? 니들도 좀 고민해봤어? 언니, 저 투자할 건데 저는 쓰는 돈도 딱히 없는데 맨날 돈이 없어요.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잘 생각해봐. 왜 돈이 없냐? 저번에 잔리 대표님 그러셨잖아. 니네가 돈이 없는 이유는 부자인 척 하기 때문에, 부자인 척 하느라고 돈을 갖다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다. 우리 완전 뼈 맞았잖아. 얘들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돈을 아껴라, 2번 새는 돈을 막아라, 3번 1, 2번을 지켜라. 봐봐, 니네 핸드폰 요금 겁나 쓰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타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도 아끼지 않아요. 월세 내는 거 요것도 챙겨가지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응? 그리고 쓰는 카드들도 아낄 수 있는 혜택, 돈을 벌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요것도 놓치고 있고, 여러 가지 니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언니가 오늘 구멍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휴지로 틀어막으려고 언니가 오늘 준비했어. 응? 오늘 한번 열심히 들어보고 하나하나 다 실천해보자고. 고고고!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로 살잖아. 핸드폰만 보면 겁나 부잔 줄. 어? 너는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씩 내고 있어?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 그게 단말기 할부값까지 포함이 된 거야? 요금까지 10만 원? 어휴, 기특하십니다 아주. 저 핸드폰비로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착착 내시고 아주 그냥 현금 부자신가 봐요. 어? 핸드폰 요금이 사실 대부분의 언니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뜰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내가 쓰는 번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제만 알뜰 요금제로 바꿀 수가 있어. 너만 찍으면 10만 원 내는 거야. 큰일이 아니겠니, 이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뜰폰? 알뜰 요금제? 왠지 막 통화 품질도 안 좋을 것 같고 막 서비스가 겁나 알뜰할 것만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실제로 언니가 우리 6만 9천 명, 거의 7만 명이 있는 언니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 여기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알뜰폰, 거의 알뜰폰을 쓰시거든? 불편한 거 하나도 없대. 본인 인증하는데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에도 전혀 지장이 없대. 그래서 알뜰폰 이런 거를 쓰는 걸 별로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좀 거부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름이 알뜰하다고 해서 서비스가 알뜰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해. 보통은 왜 요금제 쓰면 막 약정 있고 막 이러잖아. 특히 단말기 이제 할부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지원금 받고 이러려면 약정을 해야 되지만, 이 알뜰 요금제는 약정도 없어요. 봐봐, 네가 지금 쓰는 요금제가 보통 한 6만 5천 원 막 이런 걸 쓸 거야. 뭐 24개월 약정 이렇게 하면 한 5만 3천 원까지 할인이 될 거거든. 근데 요금제 중에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이라는 요금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월에 3만 3천 원밖에 안 해. 그럼 벌써 2만 원 차이지. 그럼 1년이면 얼마야? 24만 원 아니야. 그럼 약정 기간 내내 2년이라고 하면 48만 원 아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년 내내 땅을 파봐라, 어? 빈병을 팔아봐라, 48만 원이 나오나. 이거 줄여야 되겠어, 안 줄여야 되겠어? 이런 건 당연히 줄여야지. 우리가 뭐 알뜰폰 뭐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할 수 있잖아. 니네 집 앞에 GS 편의점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맨날 맥주 사 먹고 살찌고 막 배뻘룩 나오고 이거 하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유심칩을 사면 돼. 유심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서 셀프 개통을 10분 안에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새는 돈 아껴가지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주식 사는데 보태 쓰자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줄줄 새는 돈이 있어요. 택시를 그렇게 타세요. 응? 회장님은 기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기사님이 없다며. 어, 아참아참 아니지. 나도 전국에 수많은 기사님이 계시지. 언니 이제 제가 좀 늙어가지고요. 무릎도 아프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막 서 있으니까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자꾸 택시를 타게 되네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아낀다 생각하고 부지런 떨면 사실 지각 안 할 수 있고 택시 안 탈 수 있잖아. 그럼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또 돈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어.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 이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걸어서 정류장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이걸 마일리지로 쌓아가지고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지하철만 열차냐, KTX도 열차다. 그래서 우리 청춘들한테는 힘내라 청춘이라고 KTX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줘요. 몰랐지? 왜 지방에 부모님들이 계셔서 KTX를 자주 타야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는 열차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KTX를 가끔 타는 사람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만 25세에서 만 33세까지 내가 청년이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인증을 하잖아. 청년 인증한 다음에 요거 열차 이용할 때 최대 40%까지 우리 할인받는 것도 꼭 챙겨 먹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고정비 줄일 수 있는 거. 사실 우리 고정비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뭐야? 월세잖아, 월세. 현실적으로 내가 언니 전세로 못 갔어요 하는 친구들은 월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월세도 우리가 소득공제 할 때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월세 사는 친구들이 이거 신청하는데 뭔가 되게 까다롭고 이러니까 신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월에 만약에 50만 원을 내잖아, 월세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 빼고 나갈 때 거의 우리 손에 50몇만 원이 환급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언니? 지금 이런 표정이다?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겠지? 일단 무주택인 사람, 무주택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전년도 우리가 번 돈이 7천만 원 이하라야 돼. 이거 신청할 때는 서류가 좀 필요해. 일단 나 등본, 내 거 등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내가 그 월세집 계약한 계약서 있잖아? 그거랑 세 번째는 내가 월세를 집주인한테 입금했다라는 내용을 증빙을 해야 돼.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 은행의 거래 내역에서 그 집주인 이름 딱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입금한 내역 쫙 뽑으면 되거든. 요 세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서 신청하면 돼. 그리고 얘들아, 집이랑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어. 너 지금 공과금 얼마 내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그치, 보통 그 정도 나오지. 근데 사실 그런 공과금도 아껴야 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치할 때 물 계속 틀어놓거나 뭐 콘 세트 같은 거 계속 꽂아놓거나 나갈 때 불 다 안 끄고 나가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또 줄줄 새는 돈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아낄 수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가 있어.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거든. 이런 거는 홈페이지 가가지고 에코 마일리지 신청합니다, 회원 가입하고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이제 가스요금 내는데 지로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등록을 해놓잖아. 그러면 뭐 6개월 동안에 가스, 수도, 전기비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봐. 그리고 나서 많이 줄였다 그럼 그거를 마일리지로 쌓아서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6개월 후나 1년 후에 우리가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 막 5만 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기부도 할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탄소 포인트 제도는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 이거 또 완전 꿀팁이지? 그리고 니네 카드 쓰잖아. 이런 카드가 있어. 우리가 매일매일 목표 지출 금액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하루에 만 원만 쓰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오늘 8,000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2,000원 있잖아, 이 자투리 금액. 2,000원을 지들이 대신 저금을 해줘. 대박이지? 이렇게 돈을 모아주는 카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카드들은 내가 만약에 뭐 5,300원을 썼다. 잔돈이 700원 남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잔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주식, 아마존, 애플 막 우리가 비싸서 못 사는 거 있잖아. 우리가 노리는 그런 좋은 회사에 0.01주 단위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들도 있어. 그래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우리 가급적이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사용해보면 좋겠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나중에 주식 공부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이렇게 소액으로 주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카드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은 정말 액션 플랜 딱 목록을 딱딱딱 적어서 1번 핸드폰비 챙기기, 2번 교통비 줄이기, 뭐 3번 카드 혜택 챙기기, 뭐 4번 뭐 월세 환급 받기, 그 다음에 뭐 에코 마일리지 신청하기, 이렇게 딱 목록을 적어놓고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씩 할 때마다 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우리 챙겨보자고. 얘들아, 이쯤 되면 언니가 주안리 대표님하고도 이 방송을 하시고 이게 뭔가 자꾸 주식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노후를 위해서 언니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니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것만 같은데, 맞아, 언니가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음에는 주식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달릴 준비가 돼 있어. 같이 달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아요, 구독 눌러놓고 언니를 기다려줘. 다음에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 우리 아이돌케어 애기들하고 벌써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귀염둥이들을 부르는 애칭이 아직까지 없네. 내적 갈등에서는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해보니까 언니 사랑 I don't care 내 새끼들을 뭔가 부르는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취미처럼 돈 덕질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돈덕후들, 돈덕들 안녕 어때? 돈덕? 돈덕후? 그리고 우리가 I don't care니까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컨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얘들아 돈덕들 안녕 오늘도 내 돈 내지 이거 좋지? 내 돈 내가 지키자. 너무 많이 줄였다.